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를 준비한 선수들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홍문희스, 아, 김구현 선수와 신상문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3대3, 3대 전적, 그리고 좀 재밌는 매치가 완성됐던 김구현 신상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PPP 사건, 네, 그 사건에 연루되었던 그 두 명의 주인공들이 오늘 승부를 다시 펼치게 됐네요. 연루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뭐 이상한 느낌이 그렇죠? 같은데 당시에 피 하나가 모자라서 네, 그래서 몰수패 당했었거든요. 네, 아마도 전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나 그 경기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오늘 하나하나 다시 배우고 있는데 PPP인데 PP 쳐서 몰수패. 아, 이거 진짜 당시에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일단 김구현 선수는 그때 좋은 기억 가지고 있고, 예, 오늘도 다시 한번 승리를 챙겨가면서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요즘의 분위기를 탈피해야 됩니다. 좋아져야죠. 그렇습니다. 뭐 김구현 초반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기대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인데 오늘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상문 선수, 정말 피아나 모자라서 그때 패배한 이후 물론 다시 한번 만난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2010년 6월 이후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한번 만나게 됐거든요. 네, 딱 잘 만났다 뭐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신나는 음악만큼이나 신상문 선수는 정말 신나는 경기, 재밌는 경기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상문 선수 오늘 또 재치 있는 그런 경기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김정우 선수와 신상문 선수가 시즌에서 가장 또 잘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좋은 스코어를 또 자신의 완벽한 2대0의 스코어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경기에서 신상문 선수가 뭔가 서력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또 이 팽팽한 숫자에서 어느 쪽으로 넘어갈지 보겠습니다. 자, 양 선수가 경기를 치를 맵은 바로 이 제이드입니다. 네, 제이드 완벽한 테란과 프로토스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대7. 네, 일단 신상문 선수가, 예, 전반적으로 볼 때 메카닉보다는 저그전에 특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테테전과 프로토스전에서도 전반적인 균형이 좀 잘 잡혀있는 편이죠. 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지난번에 그런 서력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신상문의 어깨에 많은 것들이 걸려있는 CJ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최근 기세만 놓고만 딱 껴놓고 보면은 신상문의 그 경기가 지난번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분위기들을 반면에 또 김구현 선수는 아쉽게 토스전에서 연승을 하고 있었던, 잘하고 있었던 토스전에서 아쉽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기분은 썩 좋진 않겠지만 뭐 그래도 공군 에이스 하면은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승수를 보여주고 있는 쪽은 김구현 선수입니다. 더 이상 뭐 0대2의 스코어 나오게 되면은 셧아웃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김구현 선수입니다. 네, 치어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임팩트 있는 그런 느낌인데 연패는 끊으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 처음에 그 김정민 해설이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최근 7경기가 1승 6패인 상황에서 일단 단추를 굉장히 잘 끄는 시대에 투자되고 된 상황인데, 지금 체인 리액션과 제이드 같은 경우는 양 팀이 모두 거의 비슷한 승리와 패배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약간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이 맵에 이 어느 정도 이 정도 비슷한 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 정도는 나눠 가져야지 오늘 경기가 약간 팽팽하게 이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번 경기가 공군 에이스가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 선수 경기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제이드. 7시 진영은 김구현 선수의 지역입니다. 김구현 선수 7시에서 경기를 준비합니다. 이번 시즌 5승 4패를 기록합니다. 대각선 테헤란 신상문입니다. 4승 3패. 아, 최근에 살아나는 모습인데 이번 시즌 대풍통선 승리는 없습니다. 네, 일단 뭐 신상문 선수, 예, 전반적으로 이 신상문 선수는 경기에 임할 때의 자세가 가장 좋은 프로게이머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뭐 분위기가 좋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경기석 내에 들어갈 때의 이런 집중력, 경기 내 끈질기게 상대방과의 그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능력 하나는 진짜 신상문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섹시하다는 최고의 찬사를 해주셨네요. 네. 나 오늘 특히나 약간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아, 저분의 목소리가 섹시함을 가미했는데. 네. 아, 그냥 던져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섹시함을 가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상문 선수. 그러니까 사실 그 신상문 선수의 경기장 밖의 분위기는 굉장히 활발하고 네. 좀 밑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굉장히 다른 느낌의 그런 포스를 보여주거든요. 되게 날카롭죠. 네, 전략 하나하나 성공할 때도 이게 뭐 단순히 뭐 하루 이틀 연습해서 오는 게 당연히 아니고 진짜 신상문 선수는 좀 뭐 날아다니는 거, 뭐 드랍십이라든지 레이스 이런 것들을 정말 잘 기가 막히게 활용을 해주지 않습니까? 자, 네, 아, 드디어 여자친구와 네, 정말 로망이죠. 예, e스포츠 팬분들의 로망인데. 와. 근데 여자친구 잠깐 안 보였던 것 같은데. 네. 네. 보진 못했지만 네.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상상 속의 여자친구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건들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네. 자, 배로서 전하는 신상문. 네. 하여튼 뭐 그런 그 정교한 전략들을 많이 또 사용하는 신상문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최강이고요. 아우, 아, 네, 그렇네요. 상상 속의 인물은 아니었네요. 예, 예전 그 프로게이머였던 이승훈 선수를 네. 닮은 게 아, 네. 아닌가. 아,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예, 들긴 하면서 신상문 선수 생각하니까 또 이승훈 선수가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렇죠. 네, 일단은 네. 이 두 명 모두 뭐 훌륭한 프로게이머들이지만 뭐 여섯 번 만나서 3대3에 특히 뭐 앞서서 좀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신상문 선수는 경기 외적인 모습과 경기 내적인 모습이 정말 180도 다른 경기석에 들어갔을 때 이런 자세는 가장 프로게이머다운 그런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빙두현 코를 올리고 있는 상황. 그런데 참 보면 그냥 귀여워요. 네. 자, 귀여운 거는 굉장히 다른 것들. 네. 특히나 레이스가 떴을 땐 굉장히 강한 그런 느낌인데. 아, 공군 제대하고 한번 공군은 영원한 공군이다. 공군 그렇죠. 레이스의 아, 필승을 기대, 아, 기원하시면서. 이게 바람직한 게 공군 이번에 제대하셨고 얼마 전에 제가 방금 한 세 분 만났었어요. 공군 제대하신 분들 네. 한 3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공군 에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대한 이후에도 뭔가 연결이 돼서 또 이렇게 현장에 오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 저 육군에서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육군도 그렇죠. 굉장히 많으신데 네, 육해공 네. 네. 까지 다 네, 일단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성적이 좋아야 되겠죠. 공군 에이스가 네, 일단 뭐 그 와중에 뭐 배력 더블하면서 굉장히 좀 장기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네, 반면에 김구현 선수가 이럴 때는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생더블이 아닌 이렇게 바로 게이트웨이 짓고 압박하면서 멀티기 때문에 일단 신상문 선수가 이번 경기 시작은 괜찮습니다. 네, 그렇죠. 신상문 김구현 선수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1세트도 공군과 CJ가 각각 5승씩을 챙긴 맵이고 이 두 번째 세트는 이제 각각 4승씩을 챙긴 맵입니다. 거의 비슷한 흐름. 이거 못 따내면 사실 이 세 번째 맵이 지금 공군 에이스가 굉장히 아웃라이어 힘든 수렁에 빠져있거든요. 1승 9패 어느 정도 이번 경기를 좀 따내야 되는 그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김구현 네, 균형을 확실하게 좀 맞춰줘야 되는 맵인데 정찰은 좋았으나 전략은 말씀해주신 대로 필드는 신상문 선수가 위치 대비해서도 그렇고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구현 선수가 네, 워낙 잘하는 선수인 거 예, 정말 모든 분들이 아는 사실이지만 그 초반에 그 공군 에이스에 합류해서 그때 보여준 그 포스 그 느낌 이제 절대적인 에이스를 만들었다 이런 느낌까지 들었었는데 요즘 경기에서는 빌드의 맞물림 약간의 고집스러운 자신의 플레이를 고집하는 것들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었었거든요. 오늘은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침착한 움직임들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가졌었던 그 느낌이 좀 필요한데 자, 다시 한번 이번에 신상문이 위쪽으로 S10을 돌렸고요. 네, 빌드는 웬만하면 밀리지 않는 상황 프로토스가 더블 넥서스를 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밀리지 않으니까 좀 전략적인 이런 플레이들을 신상문 선수가 잘 체크를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자, 마당의 넥서스 김구현 선수. 네, 이러면서 예, 트리플까지 따라가면서 약간의 자원 차이를 벌릴 것인지 혹은 이제 너무 안전하게 하네요. 예, 정말 안전하게 게이트웨이 하나에서 드라군 생산 옵저버까지 찍어주면서 뭐 트리플을 할지 뭐지 이유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근데 위쪽으로 돌아왔고 3드라군이 자신의 벙커를 두드리고 있는 사이에 드디어 S10과 상대편 진영 근처까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신의 잠기대로 리버 견제하면서 트리플 가져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아닐까 지금 싶거든요. 김구현 선수 입장에서는요. 일단 그런데 12시 지역으로 왼쪽으로 드라곤이 없을 때 빼놨던 S12가 예, 결정적인 정찰을 이 타이밍에 넥서스와 여러 가지 프로브 보다 보면 일단 프로브는 괜히 뻘쭘하니까 파일럿 하나 지어주는 척하고 예, 넥서스 지역으로 가다가 말다 지금 이러면서 약간 좀 방황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정찰 당했기 때문에 다음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구현이 원하는 그런 생각들 아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파괴할 수 있을 만큼 정보를 신상물이 얻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투팩 올릴 때도 엠벨을 올리면서 몸을 약간 좀 살리는 그런 플레이도 아니었고 신상문 선수는 자원도 빨리 가져가는 데다 투팩트로도 빨랐습니다. 네, 모든 면에서 신상문 선수가 현재까지는 너무나 좋은 그림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괜히 막 빌드 타이밍을 꼬이게 했거든요. 인구스 보시면 김무현 선수가
파일럿 수도 이미 58로 넉넉한데 파일럿도 괜히 하나 더 짓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엇박자로 나오면서 신상문 선수는 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일단 경기 분위기는 차라리 한번 나올 때 과연 김부현 선수가 이걸 대처하기가 쉬울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겠네요. 그렇습니다. 김부현 선수가 방금 전에 올린 그 파일럿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충동 구매에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누가 보니까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지금 자신의 그 지갑 상태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펑크가 나기 일보 직전일 수도 있습니다. 신상문 선수는 터렛 하나도 안 짓고 웬배도 하나도 안 짓고 지금 벌처가 나갈 수 있는 채비를 어느 정도 마련을 했거든요. 자, 김구현 선수는 절대 이 견제에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도 지금 이제 터렛도 준비하면서 네, 벌처를 한번 흔들고 예, 그러면서 자신의 제2의 멀티를 가져갈 생각이 신상문 선수인데 일단은 이번 한 번에 벌처의 엇박자 견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한번 언덕 위에서 견제받지 않고 한 번만 막아내게 되면 그래도 두 번째 멀티 빠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김구현. 하지만 한번 견제당하면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벌처가 이동합니다. 지금 이 지역에는 드래곤들이 2층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시작은 문진이거든요, 이거. 자, 올라갑니다. 위쪽에 자리 또 있자마자 일단 신상문 더 들어가는 건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언덕의 마인 한 옵저버가 기다리고 있고요. 뒤쪽에 벌처 두 기가 더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살짝 나갔다가 프로보가 나오는 그 타이밍을 한 번 더 노려봐야 되는 신상문 선수고요. 자, 이러면서 트리플 커맨드까지 예, 신상문 선수 잘 이어갑니다. 일단 장기전이 확실하게 좀 예상되는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자, 그런 움직임을 김구현 역시 정보를 얻어내고 있고요. 네, 서로가 정찰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쉽게 끝날 경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그런 경기로 펼쳐지고 있는데 약간 유인작전 펼친 이후에 벌처 두 기 난입도 허용하지 않네요. 아, 이거 움직임 자체가 김구현 선수와 신상문 선수 서로 간에 정말 팽팽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대 전적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 이렇습니다. 굉장히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짧은 동선이기 때문에 일단 프로보 수성 작전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자, 이러면서 트리플 넥서스까지 완벽하게 또 완성을 시킨 김구현 선수가 됐습니다. 네, 약간 좀 신경 쓰이겠죠? 넥서스가 완성이 됐는데 프로브가 가기까지 약간 좀 타이밍이 맞지 않았었거든요. 그만큼 예, 벌처를 어느 정도의 압박을 가해주고 있는 신상문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슬슬 팩토리 늘리면서 예, 다음 타이밍을 만들어야겠죠. 이제 탱크를 계속 찍어준 다음에 한 타이밍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예, 이제 아모리 지고 업그레이드 위주의 플레이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구현 역시 게이트에 이어서 템플 아카이브 네, 테크 사주면서 네, 아비터 테크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옵저버를 통해서 상대방의 팩토리 숫자를 늘어나는 것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김구현 선수 게이트를 살짝 뭐 늘려주면 되는 거고요. 네, 정말 안전하네요. 두 선수 모두 빈틈이 없고 막아낼 만큼의 변경은 충분한 상황에서 예, 아비터를 타이밍 빠르게 가는 옵저버로 봤기 때문에 무리하게 게이트에 늘려봤자 의미가 없죠. 언덕 위에 탱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3게이트 유지하면서 넥서스 3개에서 고작 그냥 3게이트 그런 다음 바로 테크트리. 이런 빠른 판단이 후반전을 할 때 이제 아비터의 리콜 만화를 통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구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구현 선수의 그 흐름 그리고 신상문도 어느 정도 그 흐름에 대한 느낌을 지금 받으면서 자신의 것을 준비합니다. 미국 팩토리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또 김구현 선수가 병력의 질을 또 높이고 또 이제 게이트웨이도 이제 살짝 늘려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어요. 아, 스탠 들어왔죠. 짚고 한 번 더 봤죠. 신상문 역시 네, 이거 봤으면 좀 느낌이 오죠. 상대방의 테크트리 게이트웨이가 왜 이렇게 늦게 늘어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때 아모리를 그냥 일단에 뭐 두 개 정도 짓고 네, 이러한 위치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네, 아모리 하나에서 팩토리를 또 늘리기 위한 움직임인지 네. 일단은 좀 병력을 최대한 꾸준히 생산하고 있네요. 네, 베처시비가 대기하면서 팩토리 7번째 팩토리까지 좀 올려줬습니다. 신상문 선수가 자, 이쪽 지역 네. 활성화 팩토리 또 늘릴 것 같은데요. 네. 아머리를 하나 더 늘리는 선택보단 팩토리 쪽인데요, 신상문 선수. 네, 아주 부지런히 게이트에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김구현 선수가. 네, 그러면서 병력을 굉장히 지금 자원관리에 짜임새게 하고 있는 게 신상문 선수인데 거의 막 10원 하나 안 남을 정도로 하나하나 다 지금 관리하면서 병력을 찍어내고 있죠. 지금 SCB 숫자와 여기가 여러 가지 계속 커맨드에 불이 들어오기보다는 적정수 생산, 휘지 않고 찍기. 일단 요즘 그 테란의 대세 중에 한 명이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뚫어요, 뚫어. 뚫어 테란. 네. 네. 어제도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박대원 선수의 영향을 약간씩 받았는데 일단은 슬슬 병력을 조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네. 핫한 플레이를 또 펼치고 있는 선수가 또 박대원 선수이기 때문에 어제보다 심장 먹는 줄 알았습니다. 네. 굉장한 그런 포스를 한번 보여줬는데 신상문 역시 그런 흐름들 충분히 얻을 수 있을 만큼 트렌디한 그런 선수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스타일도 있고 네. 그리고 보통 이 타이밍에 테란과 같은 멀티를 먹기 때문에 넥서스를 하나 더 올리지 않습니까? 프로토스가 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신상문 선수가 확실히 위협해 줄 수 있는 현재 체제를 완전히 구축을 했어요. 팩토리 숫자가 너무 되게 많거든요.
있군요. 굉장히 조용하게 지금 중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가 역시 맞춰서 늘려주고 있는 김부현. 네, 두 선수가 사이가 좋죠. 지금까지 이제 서로 힘을 키웠고 덩치도 불렸고 운동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누가 더 운동 잘하나 이제 슬슬 나와야 되는데 개체량까지 딱 끝났습니다. 서로 그렇죠. 간에 이제 몸 상태를 알아요. 그래서 나갑니다. 공인업이 되면서 이 타이밍은 자신의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예, 지금 이제 슬슬 공인업이 되면서 타이밍을 잡는 거죠. 사실 9시 늘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서서 이동하는데 그 병력을 쫓아서 옵저버가 쫓아가고 있거든요. 네, 자리를 어떻게 잘 잡느냐 그리고 아비터의 존재 유무 뭐 이런 게 정말 큰 지금 마인드 위치가 제 질러 스피드업도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싸우게 되면 큰일 납니다. 질러 아직도 너무 느립니다. 그렇죠. 마인 대발랐습니다 지금. 자, 마인 제대로 들어간 그런 소리가 있었죠. 자, 시즈모도 됐고요. 마인 대발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옵저버 잡혔습니다. 아직도 느려요. 예. 진짜 어제 경기 보면서 정말 노래나 프로게이머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신상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아비터 등장을 했습니다. 아비터 등장한 상황이지만 일단 골리앗을 약간 뒤쪽으로 내보내는 상황이고요. 네, 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드라운들이 약간 좀 격파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좀 있습니다. 숫자도 많지도 않아요. 네. 항상 전투하는 와중에 덮쳐야 되거든요. 한번 가나요? 너무 느려요. 질러. 아직도 못 달립니다. 위치에 질러라. 더 있는데요. 덜쳐 너무 많고요. 질러 다 잡히면 드라곤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숫자가 많긴 합니다만 발언만 돼 있었으면 밀어낼 수 있을 만한 숫자였었는데 병력이 따로 끊겨서 뒤쪽에 있는 드라곤 아예 녹았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야, 탱크 많이 살았고요. 타이밍에서 정말 제대로 해왔습니다. 언덕 잡게 되면 나머지 멀티 지켜낼 수 없거든요. 자, 공격력도 메카닉 번역 신상문 한번 더 왔거든요. 정말 아무리 두 개 짐에서 업그레이드만 하는 테란이 아닌 자신만의 스타일 또 다시 한번 빼 갈고 닦아 만들어온 신상문인데 김구현 제2 위기 이걸 막아내기가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6시경 이미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언덕 위를 싸잡고 있는 신상문 선수. 네, 거의 뭐 대세가 되다시피 했던 뭐 2럭된 타이밍이 아니라 1-0이었을 때 팩토를 쫙 늘려서 치고 나오는 그 타이밍에 김구현 선수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간단함보다 스피드를 먼저 선택을 해서 조금 더 빠르게 상대편이 발업된 질러 나오기 전에 잡았거든요. 네, 그렇죠. 이 터렛이 많기 때문에 아비터의 클로킹을 이용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일단 김구현 선수의 질러 스피드업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자크 타이밍 제대로 일단 신상무 선수가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쓰고 있어요. 네, 타이밍 예상은 약간 좀 실패한 것이 아닌가. 김구현 선수가 지금은 병력 숫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와서 뒤에 탱크도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이거 오히려 바리케이트가 됐습니다. 스트릿스핀드 걸린 병력들이 자 돌아 나오는 뒤쪽에 탱크들이 포격하기 돌이 더 쉽게 되어있거든요. 그냥 녹죠. 네, 그러면서 병력에서 압도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인구수 2배 차이 김구현 이번 경기 빌드 타이밍도 질러 스피드 왜 그렇게 늦게 눌렀는지 의문이 남을 만큼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자, 그리고 탱크들 체력이 얼마 없습니다만 여전히 그 화력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뒤쪽의 라인이 흔들어지지 않은 가운데 후속 병력 더 이거 실질적으로 마지막 병력이라 다름없는 김구현이에요. 네, 위치는 안 좋지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언덕이 잡히면 경기 뭐 볼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밀어내겠다 그런 상황인데 네, 저 지금 벌처가 계속 바리케이트 역할을 해주면서 네. 오히려 도움만 되고 있습니다. 자, 풀려났지만 병력 안 보이죠. 김구현 병력 없죠. 뒤쪽 올라오는 신상문은요. 야, 여기 자리 잡히게 되면 나오다가 병력 다 맞아요. 반 이상 HP 빠지고 싸워야 됩니다. 네, 정말 신상문은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반 뭐 10이다. 네, 그러면 방송 무대에서 10을 다 보여줄 수 있는 CJ 신상문. 신상문이 결국 CJ2스의 해결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를 신상문이 결국 해냈습니다. 아, 최근 경기가 사실상 그 CJ2스 막 경기가 끝까지도 못 가면서 굉장히 허망하게 초반 좀 무너진 장면들이 많이 등장했었는데 오늘은 초반보다 몰아치네요. 신상문 이런 식으로 네, 뭐 전략과 운영 뭐 전술만으로서 뭐 색다른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이밍만으로도 예, 확실하게 색다른 운영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또 신상문 선수가 또 보여주면서 아주 좋은 타이밍에 확실하게 한 방에 그냥 뭐 이거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냥 한 방에 끝났기 때문에 멋진 경기 보여줬네요. 자, 공군의 입장에서 두 번째 세트 김구현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일단은 여기서 팽팽하지 못하면 다음 맵이 더 어렵기 때문에 뭔가 좀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만 신상문에게 그런 것들이 통용되지 않았습니다.